이거보다 배분이 예상입니다. 지난 4년 사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 수는 약 1만 명 이상 증가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 장애 학생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도 부쩍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작년 수능이 끝난 이후에야 나온 점자 EBS 수능 교재에는 오류가 가득했고 대부분의 인터넷 강의에는 자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2월 정규 교육을 모두 이수한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단 14%.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대학 학과 또한 제한적입니다. 경희대의 장애인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 가능한 학과는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단 5개입니다. 입학 정원 역시 각 학과당 2명으로 총 10명에 그칩니다. 설상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차별과 경계를 넘어 원하는 수업을 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도 실효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매 학기 장애 학생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지난 2월 우리 학교 재학생들은 장애 학생 학습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자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는 말뿐 지원 경로, 모집 과목 등 세부적인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불친절한 문자에 학생들은 오히려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익명의 학생은 에브리타임에 자체적으로 지원 링크와 모집 과목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국가 근로 장학생의 한 종류인 장애 학생 도우미는 크게 학습 도우미, 생활 도우미, 그리고 특별 도우미로 나뉩니다. 그중 학습 도우미란 장애 학생의 수업에 함께 출석해 수업 및 대필과 통역 등을 통한 학습 보조, 과제물 보조, 시험 보조, 이동 보조 등 장애 학생의 학습 편의에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학습 도우미가 1365 봉사 시간을 선택할 경우 근무 시간에 따라 봉사 시간이 인정되고 장학금을 선택할 경우 근무 시간당 최저 시급 9,620원이 지급됩니다. 도우미 학생에게는 보통의 국가 근로 장학생들과는 다르게 세심한 사전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도우미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누리집 모집 공고글에선 도우미 학생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보통 장애도 유형이 되게 다르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뭐 입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간혹가다가 이렇게 말을 많이 안 못하시거나 잘 듣지 못하시는 그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전에 앞서서 혹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서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지금은 온라인 강의로 사전을 듣고 해주면 된다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데 저는 그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률적인 에티켓이나 행동들을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도 좀 교육을 진행한다면 만약 운 좋게 마음 맞는 장애 학습 도우미를 만난다 해도 강의를 완벽히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어야 하는 자막 없는 강의, 심한 기계음이 섞여 들을 수 없는 온라인 강의까지, 온전한 강의를 들을 환경이 모자란 상황. 영어로 저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영어로 이렇게 타이핑을 쳐야 하고 아니면은 뭐 즉석으로 해석을 해서 뭐 해야 한다든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 자막 같은 것도 좋고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감사드리는데 요즘 교수님들에게는 장애 학생 도우미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어떨까. 제가 도우미를 할 때 강의실 변경이나 시험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하는 제도인 만큼
사실 도우미를 신청하는 학생 대부분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 노력합니다. 도우미보단 같은 대학 친구로서 사소한 기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 이들은 학습 도우미의 역할을 넘어 같은 대학 구성원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되게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했지만 그 대피 도우미 하고 분들이 없었다면은 저는 대학 생활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들을 수는 있지만 이해도가 100%가 되진 않고 그 이유는 중간중간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들을 이제 대피 도우미 분들께서 옆에서 그 계속 이렇게 서주시고 이러니까 항상 저는 대피 도우미를 지원하셔서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대학 생활에 좀 많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 도움이라는 언어 자체가 시혜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잖아요. 내가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고 사실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배울 점이 훨씬 많아요. 저도 장애인이고 장애인권 봉사나 활동을 많이 했지만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학, 청춘들이 꿈을 품고 성장하는 공간. 함께 걷는 길 위에 장애물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배경에 공감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